자, 그럼 보자. 우리 구의 모음은 몇 개가 있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두 가지 종류. 뭐가? 단 모음과 이중 모음이 있다고. 단 뜻이 뭐야? 단. 호단. 싱글릿. 싱글. 아, 발음 이상하지? 싱글. 됐어요? 싱글 모음. 됐어요? 예. 쌤, 단 모음은 뭐고 이중 모음은 뭔가요? 자, 단 모음은 잘 들어봐. 발음할 때 조음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자, 봐. 아. 오, 선생님 움직였어요. 자, 아니, 잘 들어봐. 소리가 목을 타고 올라오잖아. 올라와서 발음이 시작될 때는 절대로 움직이잖아. 이건 준비란 게야. 자, 봐. 움직였지. 근데 소리는 안 나와. 아, 소리가 나올 때는 움직이잖아. 아, 맞지? 이게 단모음이야. 선생님 우습지 지금? 자, 그다음 봐. 이중모음은 그럼 뭐겠니?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뭐가 움직이는 거야? 종기관이 움직이는 거야. 잡아. 천천히 할게. 이야, 이야. 소리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지. 이게 이중모음이야. 자, 그럼 봐. 우리 구의 단문 전몇 개야? 10개다. 불러봐. 아, 어, 오, 우, 으, 이. 또. 에. 이거 두개 발음 구별할 수 있니? 응? 또? 이거 발음해봐. 위. 너 움직였잖아. 위. 이거 왜? 이중 모음 아니야? 자, 잘 들어봐. 너희들 자식 때쯤 되면 국립국어원에서 이걸 뭐니? 이중모음화 처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는 뭐로 발음해야 되는 게 단모음이 맞아 이게. 근데 발음을 할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걸 허용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해. 그러니까 법만 지금 이게 뭐니? 문법만 이게 뭐고? 단모음이지.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이중모음으로 발음해. 오케이? 아, 예전에 9시 뉴스데스크에 그 엄경 앵커란 사람이 뉴스에서 이걸 단모음으로 발음했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불문과 출신이었거든. 이게 불어 발음하고 비슷해요. 지금 외국에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갓집 위아래 위아래 이해됐어요? 원래는 이게 단모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럼 봐. 이게 10개야. 됐니? 자, 쌤이 우습지, 지금. 자, 쌤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희들이 무거우면 쌤 이상해져. 자, 봐. 이 10개의 단모음을 말이야.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 나누려고 해요. 그지?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려고 해. 야, 설자가 무슨 설자야? 혀 설자야. 그럼 전설 모음은 뭐니? 혀가 프론트 앞에 나온다는 거고, 후설 모음은 뒤에 나온다는 얘기지. 야, 설왕설래는 무슨 뜻이야? 야, 그때 설은 말씀 설자야. 혀 설자가 아니라 혀가 왔다 갔다 해. 자, 봅시다. 자, 그럼 봐. 이상한 생각을 하기로. 자, 전설 모음 5개, 후설 모음 5개. 됐나요? 예. 공이 5개씩이야. 자, 이제 물어볼게. 외우려고 하지 마. 네 혀가 있잖아. 자유롭게 놀릴 수 있어. 놀릴 수 있잖아. 그치? 이 혀를 이용해. 자, 이 10개의 단모음 중에서 가장 앞에서 발음되는 모음은 뭐야? 혀가 가장 앞에서 나와. 발음해봐. 왜 이렇게 조용해? 에. 자, 봐라. 이게 샘 아랫니야. 자, 이게 혀다. 에 발음할 때는 절대 이 혀끝이 아랫니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에. 설마 에 이러니? 에 이런다고. 맞잖아. 튀어나오지 않아. 맞지? 이 발음해 봐. 이. 이는 혀의 양옆을 이가 물어요, 이렇게. 이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발음되는 소리는 이야, 이.
됐어요? E가 제일 앞에 나오는 소리야. 됐어? 선생님, 전설 모음 다섯 개는 뭔가요? 하면 E가 포함되어 있는 모음이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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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니, 선생님. 아, 이건 아닌 거 알지? 자, 여기까지가 전설 모음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설 모음과 부설 모음을 또 각각 어떻게 나눠?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적을 거 없다, 그지? 다 적혀 있어요.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눠요. 됐어요? 순자가 무슨 순자야? 입술 순자야. 평순은 그럼 뭐겠니? 평순은? flat lip 이런 얘기야. 원순은? circle lip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우, 우, 이런 게 원순 모음이겠지. 자, 중요한 비밀. 너만이 알고 있는. 자, 봐.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네가 발음할 때 말이야. 이거 선생님이 윗 입술이야. 이게 아랫 입술이다. 발음할 때 사람들은 윗 입술을 드니, 아니면 아랫 입술을 내리니, 아니면 동시에 벌리니. 1번, 2번, 3번. 몇 번이 다르겠어? 3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해봐, 네가. 어? 말을 해봐. 이걸 이렇게 벌리니? 아, 그렇지 않거든. 아래턱을 내려요, 아래턱을. 병신. 자, 아래턱을 내린다고. 이게 올라가니, 이게? 맞잖아. 자, 또 물어볼게. 야, 네 혀는 위에 붙어 있니, 아래에 붙어 있니? 설마. 음식을 혀 밑으로 삼키진 않지. 그럼 봐. 혀는 아래턱에 붙어 있다고. 그럼 봐. 아래턱을 많이 열면 혀도 저절로 뭐니? 내려가. 아래턱을 닫으면 혀는 당연히 뭐니?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혀의 위치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뭐야? 입의 개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많이 열면 저모음, 적게 열면 고모음. 됐죠? 자, 그럼 봐.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마. 이걸 왜 외워? 내신이야 이런데 구멍 뚱뚱 뚫어놓고 적절한 순서대로 적으시오 이런 게 있지만, 야, 이거 21세기야. 우리 국어에 단모음 10개 이러면 이거 표 다 나와. 우리가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이냐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수능에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툭 주워줘. 자, 일단 보자. 구설 모음, 원순 모음은 그럼 두 가지가 있겠지. 뭐가 있겠니? 오와 우가 있겠지. 맞지?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 혀를 활용해. 고모음, 중모음 뭐야? 위에 고모음이 뭐니? 극단적으로 발음해봐. 뭐지? 자, 고모음 뭐야? 우, 오, 오, 우.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니? 우지요. 이게 오야. 됐어? 자, 그럼 봐. 전설 모음은 여기에다 뭐 붙여주면 돼? 이 붙여주면 돼. 으, 으. 됐어요? 자,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이라고 했지, 이. 자, 여기는 뭐야? 에. 여기는 뭐니? 에. 자, 이거 두 개 구별해보자. 이거 두 개 구별해보자. 자, 봐. 입의 개폐 정도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앵커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지? 실제로 그런 훈련을 아나운서실에서 많이 해. 볼펜을 여기에 딱 끼우는 거야, 여기. 여기. 안 됐다. 여기 딱 끼우는 거야. 끼우고 나서 에 발음할 때는 볼펜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에 발음할 때는 볼펜이 굴러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얼만큼 벌리느냐야. 이해할 수 있어? 리스닝 되겠니? 자, 봐. 리스닝도 돼야지.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세 번 발음할게. 몇 번인지 대답해 다오. 개, 개, 개. Which one? 1번이죠, 1번. 개, 개. 이거는 개, 개. 됐어요? 자, 봐. 내가. 맞지? 내가. 네가. 이 발음이 힘드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니가 이렇게 노래 가사나 막 니가 떠나고 이러는데 이거 서울 사투리야. 이거 표준 아니라고. 니가. Everybody, 니가. 해봐. 니가. 유치하니? 자, 봅시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봐. 그러면 여기에서 구설 모음은 이를 뭐 해주면 돼? 떼주면 돼. 어, 아, 떼모 없네? 으.
됐어요? 이러면 이제 10개 되는 거잖아. 됐어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떤 원리로 분류되는가만 생각을 잘하면 돼. 수능에서 중요한 건 그거야, 오히려. 제말 이해 돼? 자, 좋아요.